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불법 도박 혐의는 인정하셨습니까?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양현석보다 하루 앞선 28일 12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승리는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원정 도박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3월 한 매체가 도박 정황이 담긴 SNS 대화 내용을 입수한 건데요. 지부 부분이 저희의 보도 근거가 된 승리와 모 사업가의 카톡 내용입니다. 카톡 대화 내용에서 좀 구체적이고 특별한 단어들이 나온다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걸 근거로 이제 승리 씨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굉장히 본인의 입장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돼서 힘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 중간중간에 한숨을 내쉬는 그걸 보면서 좀 굉장히 본인이 억울함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그때 이제 당시에 해외 원정 도박이라든지 성매매 알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쭉 얘기를 했고. 지난 3월 당시 승리는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5개월 만인 지난 28일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입장을 번복한 건데요. 네, 승리가 28일에 경찰 조사를 받고 제가 오늘 승리 측 변호인과 통화를 했는데 승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해서 해외에서 도박한 사실을 인정한다. 10년 동안 날라왔던 슬리퍼들이 참 많았거든요. 특히 네. 승리를 엄마의 기억을 했습니다. 아, 왜죠? YG를 이끌어왔던 양현석과 승리는 소속사 대표와 가수의 관계 그 이상으로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알선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의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에 이번엔 상습 원정 도박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추락한 YG 그리고 양현석과 승리 최근 두 사람의 평행 이론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평행이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둘이 지금 범죄 의혹 관련된 사안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대표적인 건 뭐냐, 둘 다 클럽을 운영하면서 나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탈세, 그 다음에 이제 성 접대니 아니면 이 관련된 부분, 성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범죄. 최근에 나온 거는 지금 원정 도박에 대한 부분들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닮은 꼴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양현석 회장님, 스승 같은, 아버지 같은, 형 같은. 특히 사업에도 두각을 나타냈던 승리는 양현석에 대한 존경심을 왜 그래?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왜 울어? 저 롤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똑같죠. 회장만 제작하고 클럽하고. 최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양현석과 승리. 두 사람은 경찰 출석 때의 모습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씨는 어제 도박장에 인정하셨나요? 책임자로서의 어떤 인물이 제대로 책임을 다 못 졌을 때 밑에서 보고 자라는 어떤 그 기획사 소속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대중들 입장에서는 의혹들이 산처럼 쌓여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뭔가 답답함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양현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들, 이런 당연히 회사라면 져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끝없는 논란에 YG 양현석과 승리, 향후 경찰 조사에 귀추가 주목됩니다.